오늘 약속대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내용의 요지는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의 다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초점일 텐데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서슴없이 고민없이 갈등없이 어디로 흘러내려갔죠?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아내 때문에 큰 일을 치를 뻔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의 문제까지 심각한 중단이 될 위기까지 가정을 공경으로 몰아넣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것이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면 시간을 걸치고 공간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자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그의 가정 전력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서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의 의미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졌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만들어졌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겠구나를 아브라함의 일생만큼 잘 설명한 대목이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한 장 한 장이 펼쳐지고 넘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자라요. 눈금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갖는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내고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날은 아브라함이 밖을 보니까 오늘도 자기네 가축의 목동들하고 조카네 가축의 목동들하고 자꾸 싸워요. 이 전수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나 이렇게 보니까 역시 어제 아침에도 그제 아침에도 늘 일상 속에서 부딪혔던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양쪽 집안이 다 살림살이가 점점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살림살이 재물의 기준이 돼야 소떼 양떼 가축됩니다. 그 이놈들은 자꾸 먹고 자라고 새끼 낳고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늘어나겠죠. 정상대로라면. 그런데 그놈들의 먹이가 되는 땅은 땅이 새끼 칩니까? 땅은 늘 그대로 있어요. 땅은 새끼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먹일 꼴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말입니다. 자, 게다가 그 주변에는 이 두 가족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건 뭘 암시하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주변의 족장들과도 유사한 시비가 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하겠다라는 어른으로서의 판단이 든 겁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예요. 각오를 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한 겁니다. 조카 롯을 불러요. 야, 네 이리 좀 와라. 예,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그래. 예, 너하고 나하고 고향 떠난 지도 참 오래됐다. 아유, 벌써 그러네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참 복을 많이 주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너도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거지만 너네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자꾸 싸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하자. 이쯤에서 우리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한 채 분가하는 게 좋겠다. 안 되는 관계를 어거지로 한 울타리에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함께 있는 것보다는 우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너는 너대로 살림을 나고 또 나는 나대로 살림을 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분가하는 게 어떻겠니? 이거 사실 롯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제안이었는데 아 여기 항상 요 입술까지 나왔다가 삼키고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켰던 심중이었는데 이걸 어르신이 먼저 제안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 제안을 내가 먼저 하는 거니까 모든 우선권을 너한테 먼저 주마. 나야 뭐 이제 나이도 웬만큼 들었고 삶은 얼마나 살겠냐. 넌 아직 살아갈 날이 구만리 같은데 모든 우선권을 내가 먼저 택해 가라. 아우 이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도량이 커진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모양새가 좀 날까요? 아 어르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뭘 해도 손에 아직 땀이 있는 나이인데 뭘 해도 어디 가서 벌어먹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 좋은데 댁에 가십시오. 아, 이래야 이게 좀 그림이 좋았을 텐데 여기 싸가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냉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우선권을 가졌으니까 이야 이제 분가하는구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 며느리들이 제일 바라는 그림인데 이 좋은 데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야,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딱 돌아다니다가 기가 막힌 데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이 물이 좋으면 정자가 안 좋고 늘 인생사가 그렇거든요. 그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딱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표현에 얼마나 좋았던지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어울린다고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이 전혀 안 어울리는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누가 했나 하면 롯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표현이 갖는 고대 시대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문맥을 보면 12장에서 이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한 까닭에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세계를 본 그림이 있어요. 예? 우리 그 제가 이제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게 살 때입니다. 그때는 뭐 다 고생했다 그러지만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고생했어요. 뭐 학교 한두 해 휴학한 거 보통이었고 저만 꼭 휴학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인데 이렇게 이제 일상 살아가는데 미군들이 쓰다가 준 미제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어쩌다가 미제 연필이나 볼펜 하나 이렇게 취득을 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학교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척 꺼내서 필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한눈에 알아봐요. 어? 이 미제 아니야? 손대지만 마 이거 메이드 인 USA야? 그러면 그 앞에서 애들이 착 죽었어요. 미제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제라는 것은 좋다는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어디 이렇게 가다가 아주 으리으리한 시설이나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는 그랬대요. 이 미국 같아.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 그러죠. 요즘은. 예? 요즘 미국이 촌스러운 데가 오히려 많죠. 요즘 한국이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사실 그런 표현입니다.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 눈에? 롯의 눈에. 그런 어마어마한 애굽의 문명과 같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롯이 보자마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은 결행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리고 12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Near So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을 정도로 좋아서 갔다면 들어가 살지. 들어가 살지. 왜 그 근처까지만 가서 장막을 쳤을까요? 이거는 아마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잠깐 이제 공부하느라고 머물러 있을 때 한 3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 하필 또 공부하는 와중에
공부의 은사가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목회를 하나 현장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 베버리 쪽이라고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부잣집 그 산동네 바로 아래가 베버리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한인교회 하나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목회도 옳게 못하고 공부는 더더욱 옳게 못하고 이러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밤 한 1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드니까 전화기 안에서 한 50대 중반의 여인이 절규하는 울음으로 부르짖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음성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울음 때문에. 우리 교인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그 이민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집사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남편이 지금 혼수 상태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때가 미국에 도착해서 생활한 지가 한 3개월. 그러니까 진짜 길도 모르고 영어는 더더욱 안 되고 지금도 안 되지만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여기 지도책을 하나 들고 이제 집사람 집에 있으라 그러고 혼자 밤 12시 넘어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사우스 센츄럴이라는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거긴 낮에도 총질을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깽들이 마약 거래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경찰이 창문을 내리라 그래요. 세우더니 너 이 밤에 여기 왜 들어가냐요.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나는 한국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 병원에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듯 싶었어요. 듣기에. 너 이 시간에 여기 들어가서 무슨 일 만나도 우린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들어가라 그러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탁 도착을 하니까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민사의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사우스 센츄럴 지역에서 제일 큰 마켓을 하던 집사님인데 이 남자분은 동경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험한 동네에서 결국은 큰 가게를 이루었는데 이 마켓이라는 데가 수표도 안 쓰고 그냥 캐시 장사입니다. 거의 흑인들 대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게 문 닫을 쯤 되면 캐시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걸 흑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 닫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강목으로 여기를 그 남자 집사님 이 뒤를 강탈을 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함몰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못 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야 그 마을에 대해서 그 여집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마을은 장사에는 역사적으로 천재라는 중국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살다가 깽들하고 계속 총질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차이니스들이 견디다 못해서 손 들고 나간 동네를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중국 사람보다 한 수를 더 뜬다는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상권을 장악해서 살다가 결국은 깽들 등살에 견디질 못하고 보로바에 다 굴러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손 털고 나간 데를 누가 들어갔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낮에도 총질들을 많이 해요. 내전이 우당탕탕하고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가게들 다
철시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끝까지 문 열고 있는 가게 보면 한국 가게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독해요. 장사하는 데는. 그러니까 어디에 갔다가 뿌려놓든지 금방 성공을 합니다. 그 마을을 결국은 장악해내고 그 마켓이 제일 큰 마켓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그때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 한국 사람들이 다 상권을 장악하고 살지만 여기서 집 사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유대인 동네나 백인 동네에 집을 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을. 자기네들 돈을 다 걷어가고 마을에 전혀 경제적인 이익은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오해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니까 여긴 무슨 벌이를 해도 장사를 해도 뭘 해도 이게 들어오겠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앞을 보실까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롯이 모르고 갔다 알고 갔다? 알고 갔죠. 알고 갔죠.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인생의 기로에 이렇게 선택했던 그럼 기초는 뭡니까? 물질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땐지 안 살 땐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알고 갔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 그건 뭐 저기 들어가 살 건 아니고 거기 근처까지만 가서 그냥 그 안에서 벌어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자, 술꾼들이 술집 앞에서 만남 약속을 하면 거기서 만나가지고 일 보고 흩어지는 법이 있던가요? 어느새 술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이게 우리 다음 주 할 내용인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자, 앞을 보세요. 한 장이 채 넘어와서 끝나기도 전에 지금 롯이 어디에 들어가 살고 있네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He was living in 소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근처에. 근데 14장에 넘어오니까 어느새 썩 들어가 살고 있는 이왕 버린 몸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19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9장. 19장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가? 예?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저를 보십시다. 지금 아직도 소돔에 사네요. 그죠? 예, 사는데 이제는 소돔에 사는 걸로 표시하지 않고 소돔 어디에 앉아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예, 성문에는 고대 사람들은 두 종류만 앉습니다. 지금도 성문 옆에는 재판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재판관이 되었거나 또 하나는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제일 마을에서 부자였거든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문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종류만 앉습니다. 재판관이거나 최고의 유지가 되었거나. 자, 이쯤 되면 한번 물어봅시다. 롯은 의했거나 인간적으로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성공했죠. 성공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롯의 성공을 놓고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첫째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롯의 이 성공은 롯 개인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십시다. 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시작. 자,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두세요. 7절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화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무슨 롯을 건져요? 이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표현이지 행위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신분적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다 같이 시작. 어때요? 롯의 성공이 개인에게 행복감을 주었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좋은 자리,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의 명예는 붙들게 되었는데 매일 심령이 푹푹 썩었어요.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이루려고 지난 세월 그렇게 헐떡였나? 별별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건 줄 알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민자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정도 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선하죠. 근데 그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건 아닌데, 신기루를 쫓았더라고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모조품 조각에 불과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질문.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은 참 무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가장 자리에서 사표 내야죠. 가장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져도 가족이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 하나 희생해서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나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롯의 가족들은 어땠나?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잠깐만. 뭐 화났어요? 네? 조금 볼륨을 높여가지고 우리 형제들만 다시 한번 시작! 네, 여긴 사위들만 등장하지만 사실 딸들과 사위들입니다. 딸들과 사위들이 롯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곧 불심판이 임할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피해라. 그런데 이놈들이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 농담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농담은 먼지를 털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버지나 교회 나가세요. 엄마나 교회 나가세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삥삥 잘 돌아가는데 뭐 너무 불심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옷에 묻은 먼지 털든 여겼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성문에는 두 종류가 앉는다 그랬죠? 유지가 되었거나 그 지역의 재판관이 되었거나. 그러면 롯은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도성을 불심판하려 할 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죠. 하나님 거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래 누구 말인데 내가 무시하겠냐?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래서 몇 명부터 카운트가 시작이 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을 찾았는데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적으로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긴 되었는데 뭐 했어요? 뭘 남겼나요가 네 번째 질문이에요. 뭘 남겼나요? 남긴 게 있더라고, 있기는. 19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건 안겼네요. 그 두 딸들이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손이 끊어질 것을 인간적으로 염려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동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이 딸들이 잉태해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이 창세기 19장 이후서부터 오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누가 뿌린 씨예요? 네, 롯이 뿌린 씨입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족은 행복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아가서 그 지역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뭘 인생에 남겼나요? 이건 남겼어요. 자, 우리는 이제 카메라 렌즈를 다른 한 사람에게로 돌려서 그 사람의 흔적을 좀 간단하게 추적해 보십시다. 이제 남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찾아볼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복의 뿌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는 롯이 떠난 후에 남겨진 황폐한 땅을 택해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오늘날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던 그 엄청난 부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좋은 곳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성으로만 갖고 있는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이성으로만 동의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디를 가는 게 복이냐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온 시대가 역사가 요셉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바로의 고백처럼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이걸 바로가 인정했어요. 그게 우리가 목마르게 구해야 될 진짜 근원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이 두 사람이 갈라서던 원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진짜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를 한번 보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3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던 장면을 봅시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 거기까지만. 이에 롯이 뭘 들었다고 돼 있죠? 눈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그 히브리 동사가 갖는 의미인데,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 양 미간에다가 손을 붙이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조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롯이 눈을 들었다. 그러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롯이. 누가 눈을 들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무슨 뜻이죠? 내가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동작을 기가 막히게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는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요. 믿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결국. 항상 내리는 뻔한 결론 같지만 그 뻔한 결론에 우리가 잘 도달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까? 늘 주님은 그걸 물으세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 질문도 결국은 그 질문이에요. 롯은 누가 눈을 들었는가 하면 내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주어가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참 미련스러운 것처럼, 바보처럼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예요. 사람은 자기가 움직거려서 자기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참 확실해 보여요. 안심스러워 느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이해와 통밥과 예측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래요? 주께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말만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는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선뜻.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시간도 그 시간이 예수로 채워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로 채워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내 꿈을 죽여내고 내 의지를 죽여내고
내 계획을 내려놓게 만들므로써 결국 우리 인생을 계속 그 십자가만 붙들도록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헤쳐 걸어갈수록 점점 세상적으로 잘 됩니까?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집니까?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게 그래서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색깔만큼이나 우리 인생을 핸들하시는 방법도 다양하세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 이제 목포에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제 새벽 큐티를 나누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 목포에서 들었던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소개한 영화가 있길래 그걸 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물론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봤어요. 한 1시 반까지. 그 제목이 뭐냐면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오빠 생각.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그 합창단 이야기입니다. 임시환이라는 배우가 육군 소위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쟁 고아들, 부모 잃어버린 아이들을 모아서 그 삭막한 전쟁터에서 합창단을 만듭니다. 근데 그 합창단원 중에 오동구라는 애하고 박춘식이라는 애가 항상 박 터지게 싸워요. 막 노래하다가도 서로 째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임시환 소위가 보면대를 확 밀어 쓰러뜨리더니 너희 둘 이리 나와. 그런 서로를 마주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 지금부터 정식으로 결투한다. 피 터지게 싸워. 시작. 이게 선뜻 누구 하나가 먼저 주먹을 못 내요. 좋아. 그러면 오동구 너는 데니보이를 부르고 박준식이 너는 애니로리를 부른다. 이 두 노래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노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곡조예요. 그게 데니보이입니까? 애니롤입니까? 잘 모르죠. 그게 애니롤이죠? 맞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데니보이를 이제 부르고. 동시에 부르는데 룰이 뭐냐면 누구든지 상대방의 박자나 음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는 거다. 근데 이 두 노래가 장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서로 마주보고 이제 데니보이와 애니롤이 노래를 서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 하나 상대방의 음정과 박자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래가 각각 딱 일치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때 그 피아노 반주를 하던 여선생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핑크하시 웃어요. 왜 웃는가 하면 각각의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고 절묘한 오묘한 조화가 화음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데니보이를 뛰어넘고 애니로리를 뛰어넘는 노래가 돼요. 또 하나의. 나는 그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장면을 설정했을까? 물론 작가의 내용을 따라 감독은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건 그 육군 소위가 그 두 소년을 나중에 불러 세우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싸워라. 그런데 절대 무의미한 싸움은 싸우지 마라. 싸우되 의미 있는 싸움을 싸워서 거기서 너희들이 화음을 만들어내라. 그래야 그 화음이 또 하나의 노래가 된다.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여기 이제 젊은 부부들도 계시겠지만, 부부끼리도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상대방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의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자꾸 상대방을 설득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힘 다 빠지고 늙음하게서야 그 진리를 깨닫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그것은 대단한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아직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기회가 있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가 있다고 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세월 끝에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림이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 본문을 함께 보셨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오늘 새벽 본문이 매일 성경 속의 그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말은 가서 선교하라, 전도하라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보내고 전도를 보내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희어져 추수할 때 됐다는 말은 거두는 기쁨에 동참하라는 얘기지 우리의 언어의 전달과 조건과 내용의 설득 때문에 상대방이 설득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끝이 이런 결말로 맺어지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여인의 부르짖음과 선포와 외침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 결과는 항상 그분 앞에 모아져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앞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1월 한복판에 즈음에 서서 다시 한 해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알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는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